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무려 40여 년 동안 600원씩 요금을 올려받아온 사실이 어제 보도된 이후 각계의 반향이 뜨겁습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챙긴 돈이 과연 얼마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소리소문 없이 요금을 최대 600원 내렸습니다. 과거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요금 산정 기준인 운행 거리가 단축됐지만 업체가 지금껏 이를 신고하지 않다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경원동 부근 도로 원표에서 금암동으로 터미널을 옮긴 것은 1973년, 무려 44년 동안 요금을 더 받아온 셈입니다. 이거 누구 챙겨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몇 년 흔들다 그냥 그다음에 오르면 그 오른 놈만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온 거지. 잘못 온 거지. 그럼 버스 업계가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금은 얼마나 될까? 전주 익산, 전주 군산, 익산 군산 노선은 하루 5천 명 안팎이 탑승하는 전라북도 최고의 황금 노선.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퇴근 시간에 입석 승객까지 받을 정도로 돈을 쓸어 담는 구간이었습니다. 몇 분 간격이죠, 지금? 익산 군산이 약 10분, 15분 간격. 그거 만 원이고요. 주말에 엄청 많아요. 통근하는 직장인이나 통학 대학생의 경우 매일 왕복 1,200원을 더 낸 셈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3,40만 원에 육박할 정도. 승객들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왕복해서 두 번이면 1,200원인데 1,200원을 3년간 다녔다는 거는 이제 거의 몇십만 원 돈이거든요. 이거를 다 내면서 다녔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버스업계는 부당 징수 요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말을 맞춘 것처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타는 승객 숫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얼마나 타는지 대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 갚아야 할 텐데. 하지만 하루 5천 명 탑승을 토대로 환산하면 연간 10억 원. 지난 44년 동안 수백억 원을 더 받았다는 계산도 가능해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금부터는 남원 서남대 문제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서남대는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상황인데, 뒤늦게 중견 주택업체인 부영이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무슨 인수전이냐는 의문도 있지만, 학교 구성원은 한 가닥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서남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업체인 부영이 전주 고려병원과 손을 잡고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영이 제시하는 서남대 정상화 계획의 핵심은 설립자 이홍아 씨의 횡령액 330억여 원을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지병원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숱한 재정 기여자가 나타났지만, 실제 통장 잔고를 제시하며 횡령액 변제를 증명한 것은 부영이 처음입니다. 대학 운영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의 보탬이 되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학이 회계와 학사관리 부정 등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대학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3일자로 폐쇄 절차가 모두 끝나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건데, 이 장관 행정 자체에 그걸로만 이렇게 바뀔 사항은 아니죠. 서남대 구성원들은 전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학교법인 회생과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금력 있는 인수자가 나타난 데다 대학이 청산되면 사실상 설립자의 횡령액을 받을 길이 없어지고, 자녀 재산이 대학 부실의 원인인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가는 점도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설립자의 천문학적 횡령을 관리감독 못하면서 이걸 면피용으로
수남대학교 폐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싸움을 통해서 기필코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교육부의 폐쇄 명령으로 서남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또다시 정상화에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오는 29일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운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남대 학사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 주변도 학생과 주민들이 떠나면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기를 채 마무리하지 못한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은 남원의 서남대학교. 인적이 뚝 끊긴 캠퍼스엔 적막감이 감돌고, 설립자 비리로 완공이 차일피일 미뤄져 온 신축 도서관은 아예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했습니다. 굳게 잠긴 건물 입구마다 밀린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도서관과 강의실에 놓인 각종 장비들 이곳저곳이 망가져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계절학기 수강을 하는 학생들로 붐볐던 도서관이 학교 폐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처지인 서남대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상황. 답답한 현실에 학생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교수님들과의 교류, 또 이제 뭐 학교 내에서 하는 이제 뭐 선후배들 간의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서남대 폐교의 후유증은 주변 원룸 단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하나둘 떠나가면서 이젠 마을에서 젊은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 세입자를 잃은 원룸 임대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학생들이 어저께부터 지금 막 집을 방을 빼고 나가요. 지금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살려줘야지. 교육부에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보면 되겠습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 학생들로 북적였던 거리는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슬럼화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서남대 폐교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가 찬물을 맞았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직 손님이 끊기는 시간이 아닌데도 8시 정도 되면 다 끊기더라고. 많이 힘들다는 거를. 설립자 비리와 부실 문제로 바람 잦아들 날 없었던 서남대. 교육부의 폐교 결정이 남원 지역에는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 깊은 생채기를 낸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원 서남대 문제 강동엽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영과 전주 고려병원이 뒤늦게 천억 원대 투자 계획을 제시했네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미 폐쇄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걸 되돌릴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네. 폐쇄 명령을 내린 교육부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때문에 서남대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29일이죠. 오는 금요일인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서남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네. 당분간 대학은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고 네.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폐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29일이면 이제 폐교든 아니면 마지막 희망의 인수전이든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서남대를 인수하겠다던 재정 기여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전부 다 무산이 됐죠. 그렇다면 이번 부영이 다른 재정 기여자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나요? 부영의 인수 의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동안 명지병원, 예수병원, 서울시립대 등 많은 인수 의향자가 나타났지만 설립자 횡령액 330여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모두 탈락했거든요. 네. 하지만 부영은 은행 통장 잔고로 330여억 원을 입증하면서 부영이 인수의 적임자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줬고요. 또 부영은 서울 금천구에 그 병원 예정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1,000병상 규모인데 1,000병상 규모는 전북대병원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의료인의 수급을 위해서는 서남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영의 계획을 실제로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화 계획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뜻인데요. 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자면 그 부영이
설립자 횡령위만 변제해서 인수권을 따낸 뒤에 네.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부실대학으로 또다시 낙인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학은 이제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네. 그럼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 부영은 도민과 학내 구성원들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결국 폐교 명령까지 받은 서남대 사태를 보면서 도내 정치권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죠. 네, 전북은 서남대 폐교 명령을 받았지만 전남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 3억 원의 예산을 받았거든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전남은 의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북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도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서울 광화문 그리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며 폐쇄 부당성을 알리고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런데 네. 결론은 폐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인수 의향자도 계속 나타났고 게다가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폐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전북 정치권의 한계 그리고 책임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도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큰 사안인데 그래서 이번 29일 결정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주시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에 올리고 영화 노무현입니다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